자, 5시 5분입니다. 글로벌 증시 상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중국과 일본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동수원 WMC 서상영 차장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어떤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까? 일본 시장 같은 경우는 장 시작 전 무역 수지가 발표되었는데 수입이 전년 대비 18.1%나 급증을 하면서 적자가 예상보다 크게 증가한 1조 4,462억 엔을 발표를 하면서 엔화가 이제 102.65엔 내외의 흐름으로 이제 약세를 보였고요. 이러한 흐름이 자동차 섹터의 상승을 좀 불러왔습니다. 특히 수출에서 자동차 분야가 1.2% 증가를 하면서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게 만든 것도 한몫을 하였고요. 결국 이러한 흐름이 시장의 상승을 좀 이끌었고 금융 섹터 같은 경우도 신세이은행이 4.5% 넘게 상승을 하면서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이러한 흐름을 뒤로 하고 오후장 들어서는 이제 재차 이제 매물이 출이되면서 상승폭을 줄여나갔고 결국은 0.03% 이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뭐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주 이제 토요일 날 IPO 재개 가능성의 매물이 나왔는데 이제 토요일 날 28개 IPO 예비 종목이 발표하는 모습이 장 초반 위축된 흐름을 보이면서 하락 출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IPO 재개 종목 발표가 그동안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작용으로 하였고 시장에 대한 정부의 자신감을 IPO 종목 발표로 해석하면서 낙폭을 줄여나가 결국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여기에 뭐 리크창 총리의 발전소 건설 계획 발표로 건설업체들의 상승도 한 몫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장 후반 들어서 IPO로 인한 흐름 등이 시장에 좀 매물 출의 가능성이 좀 유입되면서 증권주 위주로 이제 많이 하락을 하면서 시장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로 다시 전환을 하였고요. 지금 현재는 점차 낙폭을 좀 키워나가서 현재 0.42%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아시아 증시 어떻게 마감이 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확인을 해봤습니다.